네, 이 가상화폐라고 했을 때 예전 같으면은 정말 뜨겁게 달아올랐던 하나의 또 이슈 테마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 속에서는 리스크가 돼버렸어요. 사실 이제 가상화폐라고 이름을 통칭해가지고 나오긴 처음 나왔던 게 비트코인인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소위 말해서 희소성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제 발굴하는데 제한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충분히 자산으로서의 어떤 가치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제 봤었던 건데, 이게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소위 알트코인으로 불리되는 이제 여러 가지 코인들이 발행이 되면서 주 또 유동성이 풀리는 그 시기와 맞물려가지고 뜨겁게 달아올랐던 건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이름에도 붙여있는 게 코인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게 화폐인데,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다른 그 사이트나 다른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얘기했던 건데, 전 세계의 국가가 200개 내외인데 지금 코인 수가 2000개가 넘잖아요, 사실은. 이게 사실 통화라고 하긴 코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이미 어떤 과열 내지는 이제 거품은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이것이 지금 어떻게까지 파생이 될 수 있겠느냐. 이제 과거에 그 금융위기 시절에도 보면은 부동산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파생 상품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것처럼 최근에 그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일단 미국 연방 정부 쪽 그다음에 재무부 쪽에서는 특별히 문제 없다. 금융권 쪽으로는 연계된 게 별로 없다 해 가지고 아직은 크게 이제 작용을 하고 있지 않는데, 이미 시가총액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3조 달러짜리가 1조 달러 밑으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기서 그 제도권에서는 당장에 크게 문제가 부각되지 않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정리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개인별 신용 리스크라든지 또는 이제 최근에 보시면 비트코인에 올인했던 기업 하나가 이제 또 문제가 됐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파생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도 좀 주목은 좀 해봐야 될 이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금 최근에는 좀 잠잠하긴 한데, 그 달러 패권에 도전한다고 하면서 위안화가 CBDC, 즉 이제 디지털 화폐로서 위안화를 이제 지금 유통시켜가면서 시험 단계에 돌입한 상황이고, 미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의 정도 주는 수준이었고 특별히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마찬가지로 그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은 이쪽 시장에서 너무 이제 거품이 심한 측면도 좀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가 돼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CBDC 쪽으로 해서 달러 발행에 대해서 지금 검토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당연히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화되고 유통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쪽 시장은 형성이 될 것이고 또 당연히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연준 쪽에서도 파월도 그런 얘기를 했죠. CBDC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공고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가상화폐에서 뭐 CBDC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고 아마 다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시장에 있어서. CBDC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Central Bank, 영어 발음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Central Bank, 그다음에 디지털 그 커런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중앙정부에서 발행한 화폐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발행했다는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디지털 화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를 지금 현재 테스트 중이고, 그 한국은행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예비 테스트를 지금 은행들과 더불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화폐가 진짜로 우리가 실물로 보는 화폐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대비한 거라고 본다고 그러면 어쩌면 필연적으로 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리스크로 얘기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좀 안정화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정리가 되는 거죠. 정리가 된다. 정리가 되는 쪽으로. 그럼 관련주들을 좀 주식시장에서 찾아본다고 하면 좀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좀 언급할 수 있을까요? 당장에 이 현안하고 맞닥뜨리는 업종은 은행입니다. 은행 업종인데, 근데 이제 은행은 사실 현금 가지고 하던 걸 갖다가 이제 디지털 화폐로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쪽에 수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쪽에서 이제 만약에 특정 은행이 그런 데 뒤처지게 되면은 사실 시장에서 이제 존재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또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서 이쪽으로 연관되어 있는 기술이 있다 또는 뭐 연결을 억지로 시키는 회사들이 많기는 한데, 검증된 회사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삼성 SDS라고 하는 회사,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국내에서 단연 최고적인 독보적인 회사고요. 예. 그다음에 이미 동사 같은 경우는 2017년에 그 기업용 블록체인 그 플랫폼인 넥스레저라는 거하고 그 블록체인 신분증, 그다음에 결제 서비스까지 이미 오픈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이제 이쪽 블록체인 관련돼서 또는 디지털 화폐 관련돼서 동사의 역할이 한번 주목이 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한국전자금융 이런 것들도 혹시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굳이 연결을 하면 되겠죠. 그것도 다 어차피 온라인에서 이제 뭐 결제를 하거나 예. 뭐 이런 부분들에서 사용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붙이면은 테마가 되기는 하는데 사실 똑같아요. 은행처럼 그 화폐로 하던 거 그다음에 이제 숫자로 하던 걸 갖다 코인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넘어가는 거니까 예. 뭐 그거는 가능하지만은 그게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게 수혜주냐 하는 부분들은 조금 되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삼성 STS하고 지금 KCT 정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본다고 하면 최선호주다 조금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뭐 기술력이나 가시화되고 있는 이런 흐름들과 체크를 했을 때는 그나마 삼성 STS가 좀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기술 자체가 검증이 됐고요. 그다음에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 백그라운드가 말 그대로 삼성이란 브랜드를 달고 예, 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기존의 사업 부문이 이쪽이 클라우드하고 삼성 쪽에 저 전자 쪽에 물류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는 기본적인 어떤 사업 비즈니스의 성장 플러스 알파로 이 CBDC 비즈니스를 통해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하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가능성을 본다고 하면은 예. 동사가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 흐름 같이 좀 체크해 볼까요? 사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뭐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력을 가져왔다곤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적으로는 주가는 계속해서 좀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좀 동사 주가 보세요?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예. 그 대주주들이 그 상속세 마련을 위해가지고 지분을 한 6% 정도씩을 예. 각각 팔았던 게 가장 큰 원인이었고요. 그렇게 팔아가지고 주가는 폭락을 했지만 기업의 가치나 이익은 오히려 증가하는 예. 약간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고요. 사실은 동사 같은 경우는 저기 실제로 그 이재용 부회장부터 시작해서 그 이제 남매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졌었는데 돌발적인 이제 반대 상황이 연출되는 바람에 예. 주가가 폭락한 거고요. 그 폭락한 거하고 기업의 펀더멘탈의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는 없는 상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지켜보실 만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지금 추정 매출은 1조 6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네. 한 1,065억 정도. PR로 계산하면 13배입니다. 근데 한때 이 동사 같은 경우는 PR 20배를 넘어섰던 기업이고요. 이 클라우드 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인데다가 국내 최고의 기업인 삼성을 베이스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삼성 협력사는 물론이고 또 이제 삼성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뭐 화성, 예. 그다음에 뭐 수원,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는 당연히 이쪽이 독보적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전자 부문에서의 물류 쪽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이 지금 전자 부문에서도 당연히 글로벌 원탑을 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성장은 충분히 배려가 될 수 있고 고려가 될 수 있는 쪽이고 이 블록체인이 지금 최근에 그 코인 시장이 이제 박살이 나면서 예. 이제 야 저거 안 되나 봐 하지만은 그쪽 시장이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NFT니 뭐 이런 쪽이 다 진행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동사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결국에는 하나의 또 다른 포텐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는 지금이 저점에서 매수해 볼 만한 가능성, 충분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라는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던 것들이 이런 흐름들로 인해서 시장에 흘러가긴 하겠지만 이제 방향성을 올바르게 좀 잡아가는 과정이다.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삼성 STS 그런 측면에서 이제 CBDC 관련주로서 좀 언급을 해주시면서 분석도 같이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13만 4천 원 흐름이고 증권가에서도 보면 그래도 20만 원까지 보는 증권사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예. 원래는 그게 목표 주가가 25만 원, 30만 원 같던 예. 회사인데 이제 주가가 그 대주주의 지분 매각에 예. 의해 가지고 지금 하락해서 이제 주가가 목표 주가가 낮춰진 게 20만 원인데 그만큼 동사의 어떤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인정을 받고 있다. 수급적인 요인이다라는 거고요. 예. 왜 지금 바로 반등을 못하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시면 이재용 부회장 지분이 아직도 6.9%가 남아있고요. 그 이제 동생 두 분 지분이 또 3% 가까이가 남아있어요. 각각. 그러니까 12%, 13% 정도가 지분이 남아있기 예. 때문에 이것도 결국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감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요.
나오는 거하고 실제 펀더멘탈하고는 무관할 뿐더러 당장에 급한 불을 끈 상황이라 그러면 굳이 저가에서 추가적으로 내놓지는 않을 가능성도 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회사는 앞으로 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가지고도 한번 지켜볼 만한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선에서 한번 접근해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S 얘기까지 좀 들어보고 시장 흐름이 좀 만만치 않고 변동성 장세고 계속해서 어떤 흐름으로 좀 시장을 보면 좋을지를 여기 오셔서 항상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도 그런 전략들 좀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7월에서 9월까지 반등장 줄 거라고 여전히 생각은 하고 있지만 예. 앞에서 너무 심하게 부러져 버려가지고 많이들 힘드실 텐데 네. 저도 마찬가지로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때 제가 강조해드렸던 그 수출 관련 대형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늘 아마 보면은 현대차, 기아 예. 뭐 이런 쪽은 거의 다 회복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SK가 제가 매입한 가격 대비해가지고 지금 22만 원대 초반이니까 한 5% 안쪽으로 해서 조금 손실 구간이기는 한데 네. 저는 뭐 마찬가지 그 같은 관점으로 계속 보유할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그 혹시 더 빠지면 어떻게 되라는 걱정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예. 저도 힘들어가지고 이것저것 뒤져보다가 네. 20년 차트를 좀 뒤져봤었거든요. 그래 보니까 차트가 10년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근데 그게 2282선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깨졌던 시기가 언제였었냐면은 코로나 때하고요. 금융위기 때. 그때만 깨졌었고 그 앞뒤로는 예. 깨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 어떤 상황이 그런 그 정도의 어떤 위기 상황으로 가지만 않는다 그러면 의미 있는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120개월 선이 2230선입니다. 네. 2230선인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하고 금융위기 때 외에는 깨지지 않은 선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하방으로 보면은 조금 올라오기는 했지만 지금 지수대에서 한 7% 내외 그 정도 보신다 그러면 너무 급하게 빠진다고 해가지고 투매에 동참하시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빠졌을 때 그 계좌를 좀 리밸런싱을 하셔가지고 종목을 좀 압축하시거나 아니면 같이 빠졌을 때는 더 괜찮은 쪽으로 압축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내 종목하고 다른 종목하고 비교해서 어차피 같이 빠진 거라면 그 시점에서 더 좋은 쪽으로 교체 매매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9월 FOMC 한 1, 2주 전까지는 반등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과도하게 시장이 좀 공포스럽게 몰아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좀 긍정적인 의견을 네. 계속 찾아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참 아쉽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